지금까지 배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단순으로 진행해 드립니다.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당부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직책과 분야에서 이 자율강제단 이런 지역 현장에 있는 재난 도우미들을 활용을 해서 방풍 피해가 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각별하게 더 주의를 해야 되고 까지 43.9mm가 정도가 내렸습니다.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 시약 지역 관리입니다.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 태풍이 이제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응급복구할 수 있는 물자 통적으로 보고드렸다시피 한 적어도 7월 4일까지는 늦은 밤까지는 최근에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나름대로 시스템적 보강도 했고